아, 그렇군요. 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 왼쪽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견인 차량인데요. 마치 경쟁이라도 부진하는 차량이 역주행하는 차량까지. 이렇게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데도 자신의 신호인 양 달려가는 차량차의 모습,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제보자가 신호를 받은 그 순간 충돌 사고가 나는데요. 사고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 그곳엔 다름 아닌 견인차가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직진 신호로 바뀐 이후에 두 대의 견인차가 서로 경쟁하듯 질주하다 직진하던 트럭을 들이받은 건데요. 어쩔 수 없다뇨. 문제는 이러한 견인 차량 때문에 잘 주행하고 있던 일반 차량들이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 교통법규를 어긴 견인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자,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좀 알려주시죠. 그냥 단지 상대편이 미친 듯이 달려오니까 부딪히면 내가 다치니까 여러분들이 비켜주는 거죠. 렉카 차에게 우선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소식을 전하는 무전을 받자마자 마치 직진하듯 고속도로를 후진하고 있는데요. 아래로 보이는 후진 금지라는 말이 무슨 말 정도로 빠르게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상적인 진행차로로 진입하는가 싶었는데, 아이고, 앞서가는 차량들을 갓길로 앞질러 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빨리 달리는데요? 아하.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다시 역주행이에요. 견인차들이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블랙박스 영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서 사고 현장에 빨리 가리고 하는 걸까? 네, 이건 또 다른 견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무전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자, 과연 이 차량 어떻게 운전할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견인 차죠. 차가 밀리는 듯하다 당연한 듯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잠시 뒤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역주행. 주위의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계속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옆에 다른 사고 현장에 도착하는 있어요, 동안 무려 8번에 달하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을 했는데요. 1등이요. 그런데 이런 견인 차량은 사고의 위험에서 안전한 걸까요?